19체 연가를 우리가 산회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. 알겠나요? 이런 게 있구나. 주로 화랑이나 승려 이런 상류 계급이 주로 창작을 했습니다. 화랑이 뭔지는 알지? 화랑 알지? 너 아는 화랑 한 명만 불러봐. 몰라요? 선생님이 알려줄게요. 이순신. 알겠나요? 아는 뭐가 아야! 너무 무식합니다. 화랑. 이순신이 화랑이야? 넌뭐 알고 웃어? 화랑 너 아는 사람 한명 불러봐.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모르겠지, 누가 있는지? 계백 장군, 들어봤죠? 그런 사람. 알겠어요? 알긴 뭘 알아? 계백은 백제 사람인데. 이러니까 설미석 선생님이 맨날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. 아, 한국사가 말이지. 막 이러면서. 뭐 어쨌든 화랑 귀족 계층이에요. 유명한 사람은 이제 김유신, 김춘추, 찬기파랑가의 기파랑, 모죽지랑가의 죽지랑, 계백장군에 맞서 싸운 어린 화랑이었던 누구? 모르겠지? 관창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와! 선생님 참 똑똑하죠. 거의 설민석이죠. 아!